안녕하세요. 북부 지역 이오키 사역자입니다. 저는 모시고 갈 분을 많이 정성을 드렸는데 정성이 부족해서 저는 못 모시고 갔지만 우리 북부 지역에 조인영 장로님께서 전도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모습을 항상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인영 장로님이 새로운 분을 다섯 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43명이 갔는데요. 와, 너무나 그 정성들인 청평이기 때문에 그냥 도착하면서부터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북부 지역 목사님께서 참부모님에 대한 챔피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동부 지역 목사님께서 축복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께서 한결같이 뭐 기성교회 다니는 권사도 오시고 새로운 식구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오셨지만 정말 이런 것은 본인들이 정말 그냥 우연히 초대돼서 왔지만 직접 본인들이 정말 참여해서 자기 자신들이 찾아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종교를 초월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고 그러한 식구님들이 많이 계셔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저 이제 축복 일자가 2016년 7월 9일이잖아요. 우리 정말 전체 식구들이 교구장님께서 한 가정 이상이라도 축복하자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인연되었던 식구님들을 초대해서 천복궁에서 새 식구 그 교육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참여해서 정말 7월 19일에 있을 축복 행사가 대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정성 드리며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지역 박종숙입니다. 앞에 설명은 이옥기 팀장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목사님과 김명수 부인회장하고 해서 11명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참 뭐를 생각했는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통일교회를 알고 있었던 분이 주위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닿지도 않고 또 별로 관심 없으며 또 통일교회는 잘 가고 있으니까 저도 그냥 있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를 더 돌아보면서 더 열정적으로 하면 정말 천북궁이 차고 넘칠 것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나 전도 대상자들한테 교회는 알고 있고 우리 참부모님이 너무 훌륭한 것은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여기 다가오고 하는 것이 조금 손이 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분발하여서 주위에 있는 분들부터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안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저들이 요번 7월 6월 1일 교육이 6월 24일 있거든요. 청평에서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온천을 모시고 가고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파크 골프라고 공원 골프를 치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이야기할 시간도 많고 그리고 새로 오신 식구님들이 은혜도 좋았고 한 가족처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 계시면
저희들이 항시 팀장들이 같이 동조를 하고 같이 동행을 할 거니까 누구든지 있으시면 같이 참석해 주시면 7월 9일이 분명히 목표 달성하고도 넘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그 청평은 우리가 정말 아까 목욕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소한 그 목욕이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도 위험하기도 해요. 또 계절적으로도 맞지 않고. 근데 이 청평은 우리가 정성 들이는 이 성지기 때문에 벌써 그쪽 방향으로 차를 머리만 대도 이 영적인 분위기가 함께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권정남 부장이 워낙 또 인솔도 잘하고 그러지만 우리 조직적으로 우리 팀장님들이 정말 그 관리들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쫙 아주 뭐 아주 짜임새 있는 집회가 됐는데 우리 동부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강의 어떻게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 먼저 우리 북부 목사님께서 이 8대 챔피언 아버님에 대한 소개를 명확히 해주시고 축복 설명까지 이렇게 더불어서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동부 목사님께서는 전라도 사투리를 끼워가지고 하시니까 정말 또 이렇게 집중도 잘하고 재미도 있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너무 쾌적한 환경 속에 우리는 이제 뭐 벚꽃 피고 뭐 철쭉 피고 가을에 단풍 있을 때만 청평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의 경관에 너무 놀라고 정말 통일 그룹의 그 한 면을 보면서 거기서 감동을 상당히 받습니다. 될 수 있으면 처음 청평 가시는 분을 모시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그 파크 골프를 한 5명이나 4명이 줄을 지어서 쭉 가게 돼요. 롤까지. 가면은 거기서 아주 굉장히 친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흠뻑 또 오면서는 또 하루에 있었던 그 소감을 돌아가면서 하면은 정말 거기서 자기가 입으로 뱉은 말은 또 책임지려고 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았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통일교를 더 알아보겠다. 또 너무 감동했다 이렇게 큰 분위기 너무 감동이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 그것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을 모으면서 정말 될 수 있으면 새 식구들 24일 날 제 생각에는 24일부터 7월 9일 까지 턴이 너무 길어서 거기에도 한 두 번 더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면 우리가 인솔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친교의 시간도 좀 어렵지만 딱 한 대씩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교육을 해서 7월 9일 행사에 차고 넘치는 그리고 너무 그 환경이 시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장마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많이 말고 두 명, 세 명씩 인솔해서 같이 가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저도 10날요. 저희 동부에서는 그 전 김하은 목사님께서 8분 그리고 박대규 장로님 그때 버스 운전해 가신 분이 한 분 모시고 해서 9분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북부 목사님 강의 너무 잘해 주셨고 오후에도 동부 목사님 졸리지 않게 정말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잘해 주셨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동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통일 우리 원리에 대해서 긍정하면서도 또 그런 게 생활에서 있으니까 좀 그런 건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 하면서 처음에 아주머니들이 난 못해 그러면서 빼시는데 저도 못해요 하면서 이제 같이 했는데요. 오히려 하면서 이게 재미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즐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그 뭐죠? 무슨 게이트볼인가? 아, 그거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버스 타고 오면서도 또 동부에 그 김하은 목사님 모시고 온 분이
활동을 잘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분 소감이 아, 통일교회가 이런 줄 몰랐다 그러면서 앞으로 협조 많이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또 저도 많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